2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서 8남매 중 셋째 삼경으로 태어나십니다. 그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 총회신학교 학부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총목과정을 마쳤고 미국 필로 신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최성현 목사님은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빛과 수군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 오셨고 합동신학교 및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역임하셨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으며 월간 교회와 신행 교회와 신앙 주필 및 발행인을 역임하십니다.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행 상임이사를 현재 하시고 계시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을 역임을 9년째 하고 계십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10년째 역임하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세계한인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 세이연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9권의 책을 출발하십니다. 구원파란, 시한부 종말론 과연 성경적인가, 비례와 귀신론 비판, 안식일교의 대논쟁, 달란트 인간, 안식교 타코미 전 논쟁, 김사만, 김하나, 목사 세습은 제2의 신사참배,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 세습 철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종일 목사 40년 표절 설교를 밝힌다, 이후에 두 편을 역서하십니다. 아가페 출판사로부터 어빙엘 젠센 시리즈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열왕기, 역대기서를 역임하시고 역서하시고 생명의 말씀사로부터 훌륭한 가장이라는 등의 역서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용 목사님의 양육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